떠나줄래 날 버린 거 아는데 너만 남았니. 안녕하세요.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노래로 인사드리는 신인 가수 하이니입니다.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곡은요, 사랑을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하거나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막연히 전설처럼 들려오는 사랑 이야기를 피아노 선율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서정적으로 표현한 곡이고요. 이렇게 추운 겨울날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전설같은 이야기 뮤직비디오에는요, 보고 싶다에 나오셨던 김소연 씨와 도가니에서 청각장애인 민수 역으로 열연을 해주셨던 백승환 씨가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. 이제 어릴 적 풋풋한 사랑을 나누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한 후에 김소연 씨가 자라서 나중에 커서 이제 그때 아름다운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. 두 분이 명품 또 아역으로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서 열연해주신 덕에 되게 예쁜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. 올 겨울 정말 너무 추운데요. 되게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계절이지만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설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음악을 감상하시는 것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전설같은 이야기로 인사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